오늘은 소바 맛집 부럽지 않은 만능 소스 카에시로 쯔유 대체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소스를 찾고 계시나요? 마로 소바 맛집 부럽지 않은 만능 소스 카에시입니다. 카에시의 재료는 간장, 설탕, 청주 등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지만 숙성 과정을 통해 깊은 풍미를 내는 쯔유 대체 양념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쯔유 대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더 넓은 활용법을 소개하여 만능 양념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에시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초간단보다 더 쉬운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쯔유 대체 소스 카에시란 무엇인가요? 혼합 소스 카에시란 혼합 소스입니다. 간장과 맛술, 설탕 등을 기본으로 하여 만든 양념장입니다. 그럼 쯔유 대체는? 고추, 마늘, 생강가스 오브시를 첨가하는 레시피로 쯔유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양념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쯔유의 핵심 재료 쯔유의 핵심 재료는 카에시입니다. 그 다음 가스 오브시 육수, 청주입니다.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가스 오브시를 담궈 놓는 방법만으로 쯔유 대체가 쉬워집니다. 다채로운 용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간장 소스입니다. 부카케 우동, 냉소바, 튀김 덮밥, 생선 구이 등 모든 육수와 조림, 볶음에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비율 소바 맛집의 쯔유 만드는 비율은 보통 카에시 1에 가스 오브시 육수 3입니다. 카케소바 등 국물 요리에는 179 비율입니다. 소바 맛집의 쯔유는 대체 무엇? 일본 소바 맛집에 가보면 자루소바의 쯔유가 같이 나오는데요. 그 소스만으로 면을 찍어 먹거나 부어 먹는 양념장입니다. 간장으로 숙성한 카에시를 뼈대로 만들어지며 다시마, 표고버섯, 가스오부시 등을 첨가, 맛술과 설탕으로 간 맞춤 후 완성됩니다. 쯔유의 특별한 능력은 반찬 없이 자루 소바의 풍미를 잘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각 가정에서도 휘뚜루마뚜루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특유의 짜고 단맛이 일품으로 집에 만들어두면 냉면과 소면, 겨울철 칼국수,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소스입니다. 카에시 재료 선택 쯔유 대체 재료 부시 앤드 채소 소개 깊은 맛막으로 부시, 가스오부시, 정어리 등의 부시류 종류에 따라서 더욱 고소한 맛을 내기도 하는데요. 소바 맛집에서 사용하는 종류는 가스오부시 중 두꺼운 제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맛 부드럽고 스피드 있는 육수를 원한다면 얇게 깎은 제품이 제격으로 만드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두꺼운 제품과 반반 섞어 사용하는 소바 맛집들도 있습니다. 채소 다시마 국물은 찬물에서 천천히 우려내어 시원함을 표고버섯은 다시마를 꺼낸 후 저온에서 은은하고 구수한 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각 재료의 비율, 온도 처리, 조리법 농축 방법 등은 제 블로그에도 있으니 재료의 성분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1. 초간단 만능 카에시 레시피 재료 간장 300g 미향 100g 청주 100g 설탕 50g 올리고당 2t 가스오부시 30g 만드는 법 간장 끓이기 냄비에 간장, 미향, 청주, 설탕, 물엿을 넣고 불 올려 끓기 직전 약불 88에서 설탕을 전부 녹입니다. 설탕 넣고 녹이기 설탕이 다 녹았으면 불 끄고 가스오부시 넣고 3분 동안 그대로 놔둡니다. 체에 키친페이퍼 놓고 걸른 후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 어떠세요? 간단한 것 같나요? 숙성. 시간이 빚는 만능 양념장. 단백질분해 간장 속 콩. 단백질이 효소에 의해 더 작은 단위로 분해되면서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증가합니다. 지방분해 가스오부시의 지방 역시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독특한 향과 풍미가 생깁니다. 복합적인 플레이버 형성 다양한 성분들이 만나며 굉장한 시너지 맛과 향을 선사합니다. 직접 만든 소스의 풍미를 높이려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재료가 신선해야 합니다. 또 숙성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냉장. 오래 드시려면 냉동 권장. 오늘은 소바 맛집 부럽지 않은 만능 소스 카에시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쯔유 대체 소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재료의 비율과 숙성 시간을 조절하여 맨쯔유, 라멘, 육수, 텐동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초간단 레시피 카에시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